네, 이동훈입니다. 오늘은 전남 목포입니다. 목포 오감동에 24시 무인카페 디디커피 3호점이 오픈했습니다. 디디커피는 본점이 남양주에 있죠. 한키야커피, 디디커피, 그리고 1호점은 무안 남학신도시, 그리고 2호점은 목포 대학동에, 그리고 3호점은 목포 오감 2 휴먼시아 아파트 단지 내 상가 1층에 있습니다. 목포 오감 2 휴먼시아 아파트는 1294세대고요. 맞은편은 식당과 술집 등 상업시설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24시 무인카페 디디커피 목포 오감점입니다. 오감점은 오감 2 휴먼시아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있고요. 대로변에 있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옆엔 또 맥주집이 있죠. 그리고 왕복 4차선. 바로 맞은편에도 또 판매시설, 식당, 술집 등 상업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앞이 버스 정류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입주민님들이 버스 정류장에 내려서 하루에 두번 여기를 지나다니시죠. 아파트 정문은 왼쪽에 있고, 그리고 버스 정류장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많은 입주민님들이 하루에 두번 이상 디디커피 매장을 두번 이상 지나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인성도 좋고 접근성도 좋은 24시 무인카페 디디커피 매장 위치입니다. 무인카페 입지로는 벤티메가 컴포즈 백다방 등 중저가 커피숍이 입점하기 힘든 거주성이 확보된 아파트 혹은 오피스텔, 대단지 오피스텔 아파트 앞이 굉장히 좋습니다. 매장이 흰색과 그리고 베이지색, 그리고 회색의 조합이죠. 디디커피 보시면 오른쪽에 무인 전용 커피 머신이 있고, 그리고 왼편에 냉동고가 있습니다. 저 냉동고가 자동 결제 시스템이 탑재된 냉동고라 보시면 됩니다. 예전의 냉동고는 내가 꺼낼 물건을 선택하고, 그리고 카드를 넣으면 문이 열리죠. 그때 문이 열렸을 때 내가 원한 제품 말고 다른 제품을 꺼냈을 때는 결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 냉동고는 카드를 꽂고 문이 열리고 내가 원하는 제품을 꺼내면 그 제품 수에 따라 다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양심 냉장고가 아니고 공은 공, 사는 사, 철저하게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 왔으니까 아이스 블루베리 라떼 한잔 뽑아 보고요. 음료가 준비되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음료가 준비되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음료와 같이 곁들일 조각 케이크 한번 구매해 보죠. 제품 구성을 보시면요, 커피와 음료와 곁들일 수 있게 샌드위치, 마카롱, 그리고 조각 케이크류, 그리고 종류별로 브리또가 진열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래는 쿠키와 또 아이스크림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초콜릿도 보이고요. 냉동고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판매도 가능하답니다. 조각 케이크 하나 꺼내고 문을 닫으면 자동으로 결제가 되겠죠.
신상품의 정산을 진행 중입니다. 카드는 빼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조각 케이크 결제가 끝났죠? 그러면 카드를 빼시면 됩니다. 매장 한번 둘러보시죠.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의 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야야야야